Government power, police power, eminent domain, taxation, SG. 앞에 네 글자 따셔서 PETE 외우셔야 됩니다. PETE. Police power is the state's inherent right to regulate an individual's conduct or property to protect the health, safety, welfare, and morals of the community. Police power. 정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적인 것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을 police power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zoning이 있고 building code가 있고 rent control이 있겠죠. zoning이 뭐죠? 구역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마다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커머셜 빌딩을 지을 수 있는지 또는 인더스트리얼 빌딩을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준 것을 zon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city에서 관장을 하고요. Building codes. Building code란 것은 빌딩을 지을 때 이런 나무의 종류를 써라 또는 2층을 지을 때는 얼만큼 높이를 해라 또 문의 높이는 얼만큼 해라 넓이는 얼만큼 해라 이런 것들을 써놓는 것을 빌딩 코드라고 합니다. 또 rent control. Rent control은 뭐죠? 세입자의 권리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알고 계시네. 자, rent control. 뭐 rent control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할게요. rent control을 받으려면 어떤 요소가 충족이 돼야지 rent control이 해당을 할까요? 해당 되냐고요? 1978년 이전의 지역고 LA 카운티? LA 카운티? LA 시티. LA 시티. 카운티가 아니에요. LA 카운티라고 하면 노럭도 LA 카운티거든요. 여기에 렌트 컨트롤이 있느냐? 노럭은 렌트 컨트롤이 없어요. 렌트 컨트롤은 시리에서 관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티에서는 관장을 하지 않아요. LA 시리에 있고 78년 이전에 지었고 또 뭐가 있죠? 유닛이어야 된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하우스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단독주택 상관없고 콘도 상관없고 근데 이제 멀티유닛, 투유닛 이상 되는 주택이라면 이런 렌트컨트롤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인타운에 이런 거 많죠. 3000스쿼트짜리 단독주택인데 방마다 렌트 줘요. 렌트컨트롤에 해당할까요? 해당됩니다. 단독주택이더라도 테넌트가 여럿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멀티패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렌트 컨트롤에 갑자기 해당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단독주택이 78년 이전에 지었고 LA3에 있고 그거를 여러 세대로 테넌트를 넣어서 주게 된다면 렌트 컨트롤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은 방 하나를 룸메이트하고 산다. 아니, 저방 하나입니다. 뭐, 유닛 하나를 룸메이트하고 산다. 어떻게 될까요? 룸메이트. 그 방이 그 유닛이 아파트에 단독주택인데, 아, 룸메이트랑 산다. 근데 그거는 말로 룸메이트예요? 법적으로 쓴 거예요? 뭐, 룸메이트 계약서 썼다고 칠게요. 해당이 되지 않아요. 헷갈리죠? 왜냐? 룸메이트는 일반적으로 서블리스죠. 주인과 계약이 아니라 렌트한 사람과 또 계약을 또 맺은 거예요. 그걸 서블리스라고 하죠. 리스, 서블리스. 주인이 오케이 해야지 뭐, 룸메이트를 할수 있지 않나요? 주인이 오케이 안 하고 대부분 룸메이트하지 뭐 주인 오케이 받고 룸메이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방두 개짜리 콘도를 예를 들어서 빌렸어. 근데 혼자 사겠다고 들어가 놓고서는 룸메이트 받아들였어. 서블리스는 렌트 컨트롤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직접 테넌트를 두 명을 얻어서 방 하나씩을 나눠주게 되면 그거는 렌트 컨트롤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요즘 한인타운에 보면은 왜 뒷집 짓는 거 많죠? ADU. 앞집이 1920년생이고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뒷집에 새로 지었어. 복잡하죠? 자, 이거 렌트 컨트롤 걸려요, 안 걸려요? 렌트 컨트롤의 종류가, 옵션이, 뭐야, 카테고리가 몇개 있다고 했어요? 세개 있죠? 78년, LA3, 그리고 멀티 유닛. 자, 근데 단독주택 1920년생이 뒤에다 새 집을 지었어요. 앞집은 해당되고 뒷집은 해당이 안 돼. 앞집은 렌트 컨트롤 되고 뒷집은 해당이 안 돼. 똑같은 주소라서 땅이 하나라서 파이슬 넘버가 하나니까 그게 멀티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 그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나 드릴까? 예? 네? 자, unincorporated area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자기네 자체 내에 퍼블릭 서비스가 없어서 다른 도시에서 가지고 쓰는 거예요. 비슷한데 제가 찾고 있는 답은 아니에요. Unincorporated area라는 것은 도시가 성립이 되지 않은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캘리포니아가 생성이 됐을 거고 그 캘리포니아 내에 LA 카운티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LA 카운티 다음에 지역별로 시리들이 성립됐겠죠. 근데 시리들 사이에 내 땅도 네 땅도 아니라고 해놓은 지역이 생겼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나 LA 여기까지 올 거고 칼슨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 중간에 붕뜬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해당하는 게 없죠. 그럼 도시가 아니에요. 도시가 없어. 이게 unincorporated area라고 부르는 거예요. unincorporated area 상당히 많습니다. 110번 LA 다운타운에서 110번 타고 쭉 내려오시다 보면 거기도 LA 그 unincorporated area라고 있어요. 꽤 있어요. 그리고 또 위리어에도 있고 머리나 델라에도 있고 또 린무드도 있고 이 LA 카운티 내에 자기네들이 성립을 안 한 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산 같은데, 예? 그 뭐야 여기 라브라에서 저쪽 뭐지 하시엔다로 넘어가는 산 있죠. 거긴 어떤 시리도 자기네들이 갖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죠? 텍사가 안 거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산에서 무슨 텍사가 거치겠어. 그죠? 그러니까 시리들이 거기는 자기네들 안 한다고 그래. 그죠? 아니요. 있었으면 unincorporated area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겠죠. 근데 제가 지방에 여행을 하면서 미국을 많이 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만 마을을 가잖아요. 네. 킴벌리라는 마을이 오레곤에 있어요. 그래서 킴벌리의 인구가 몇 명이고 하면 인구가 다 나와요. 그러면서 그 도시에 unincorporated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는 뭐 소방 서비스나 경찰 서비스 이런 게 없어서 다른 옆에 무슨 코퍼레이드가 된 도시에서 빌려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경찰이 폴리스가 아니라 셰리프예요. 그리고 LA가 특히 그래요. LA의 unincorporated area에 가시잖아요. 거기서 경찰을 부르면은 셰리프가 와요. LAPD가 오는 게 아니라. 또 워터빌을 받아봐도 LA3에 있으면은 누가 워터빌 줘요? LADWP. Unincorporated area면은 골든게이트 워터 컴퍼니라고 워터빌을 줘요. 우선 유틸리티부터 다른 거예요. 이런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쪽 하시엔다 쪽으로 가시게 되면 산동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도시도 자기네들 갖고 싶지 않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카운티 땅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는 텍스가 싸나요? 텍스가 싸냐고요? 네. 싸죠. 재산세 싸죠. 네. 그쪽으로 집을 보는 것도 괜찮은데 집값은 그렇게 싸나요? 아니요.
하시엔다 산동네 보세요. 집값 안 싸요. 그 마리나 델레이 봐봐요. 마리나 델레이 카운티 땅이에요. 근데 시디는 주소의 시디는 하시엔다 집 들어가죠. 그렇죠. 하시 그건 지역명이에요. 예, 지역명. 그래서 어디 예를 들자면은 할버시티. 할버시티가 어딘지 아세요? 칼슨하고 어디 뭐야? 토렌스 사이에. 네? 할버시티라고 있죠. 그 롱비치, 칼슨, 네? 이쪽에는 로미타, 토렌스, 피비, 네? 그 중간에 할버시티라고 있어요. 110번 바로 옆에. 할버시티. 그게 할버시티인 것 같으세요? 할버시티 같죠? 시리 자기네 시리 같죠? 지역이 어디 것 같으세요? Jurisdiction은 로스앤젤레스 시리예요. 지역명이에요. 근데 주소 쓸때 뭐라고 써요? 할버시티라고 쓰죠. 벤나이스. 벤나이스 아시죠? 저쪽 북쪽에. 네? 채츠워스 있고 벤나이스 있고 저쪽 버뱅크 있고 북쪽 동네 글렌데일 저쪽으로. 벤나이스는요? 벤나이스 시리 것 같으세요? 거기도 LA 시리예요. 거기서도 유틸리티 시키면 LA DWP에서 빌라가요. 그러니까 LA 시리도 상당히 크고 LA 카운티도 상당히 커요. 근데 이 부동산을 하시다 보면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다못해 산페드로. 산페드로가 어딘지 아세요? 팔레스벌디스 바로 옆에. 네? 이쪽에 가면 롱비치, 팔레스벌디스 있고 그 중간에 낀그왜 객감으로 가는 데 있잖아요. 왜? 네? 산페드로. 산페드로 시리일 것 같으세요? LA 시리예요. 산페드로도 LA 시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빌딩 짓겠다. 그럼 다운타운에 LA 디파먼트 가셔야 돼요. 빌딩 세이프티. 모르셨죠? 네. 토렌스 피어. 토렌스 피어는 LA 시리일까요? 토렌스 피어는요. LA 카운티입니다. Unincorporated Area. 그래서 토렌스 시리라고 토렌스라고 주소는 쓰는데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지역은 LA 카운티예요. 가디나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가디나. LA 시리인가요? 가디나는 가디나 시리죠. 근데 가디나 시리에도 LA 시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일정 부분이. 되게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제. 네? 되게 헷갈려요. LA 시리가 되게 광범위해요. 한인타운만 LA라고 대부분 알고 계신데, 절대 틀린 말이에요. LA는 무지하게 커요. LA 시리는. 셀마 어딘지 아세요? 셀마. 101번 타고 저기, 뭐야, 매직 마운틴 바로 전에. 예? 네? 거기도 LA 시리예요. 그러니까 LA 시리가 얼마나 커요? LA 무지하게 커요. 산페드로부터 실마까지예요, LA가. 뭔 얘기하다가 렌트 컨트롤. 예, 언인코퍼레이티드 에리아. 요즘은 렌트 컨트롤이 언인코퍼레이티드 에리아에도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작년 언제였죠? 8월인가? 9월 달에 이거 벨레 카운티에서 이 렌트 컨트롤 패스했다고 해서 다들 뒤집었고 난리가 났죠. 렌트 컨트롤을 LA 카운티 unincorporated 에리아에서도 시작을 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아니었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unincorporated 에리아도 지금은 렌트 컨트롤이 있어요. 하시엔다 하이 가셔서 아파트 구매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조건이 똑같고요. 똑같아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야 되나? 그러니까 LA에서는 이제 긴가민가 하는 거죠. 이게 LA, 이거 렌트 컨트롤 있어 없어 이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토렌스 피어에 만약에 토렌스구나 얼씨구나 그러면서 유닛 사셨다. 만약에 토렌스 피어였으면 그냥 렌트 컨트롤 확 걸리는 거죠. 그 무슨 웹사이트에 G코드를 집어넣으면 그 지역이 렌트 컨트롤인지 아닌지 하는 자, 이제 에이전트가 되시면 렌트 컨트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보시는 방법은 조닝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LA, 로스앤젤레스 시리라는 뜻이에요. LA로 시작하면. 이거는 무조건
렌트 컨트롤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LC니까. 근데 LC 이 얘기는 LA 카운티 땅이라는 뜻이에요. Unincorporated area. 또 그 위에 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없다 이거죠. 네. 뭐 파사디나 그럼 PA. 그 얘기는 LA가 아니잖아요. 파사디나 시리잖아요. 파사디나 시리는 렌트 컨트롤이 없어요. 그죠? 또 요즘 그 렌트 컨트롤 새로 생긴 데가 또 있죠. 글렌데일. 글렌데일에서 렌트 컨트롤 지금 폐쇄했죠. 그래요? 네. 그리고 산타모니카도 산타모니카는 예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웨스트 할리우드 있고요. 또 베벌리스도 있고. 그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글렌데일은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생긴 거고요. 아, 12월. 작년 12월에 생긴 거고 나머지 네 개 도시 LA 시리, 웨스트 할리우드, 산타모니카, 베벌리스 이 네 도시는 옛날 전부터 있었어요. 투표에서 나온 거예요? 네? 투표에서 그렇죠. 그 작년 11월 10일 날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투표했었죠. 그때 프롭 10. 안 됐죠? 그건 이제 연도를 제한 없이 전 연도 제한 없이 네. 캘리포니아 전체 다 렌트 컨트롤 걸자는 건데 패스가 전체였어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전체에 도시들한테 자율권을 주자라는 거죠. 근데 통과 안 됐어요. 통과 안 됐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로비했죠. 그 패스하면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나가려고 했거든요. 저도요. 어찌됐건. 자, 그게 폴리스 파워 중에 하나예요. 조닝 빌딩 코드 렌트 컨트롤. 에미넌트 도메인. Eminent domain refers to the power possessed by the state to appropriate property for public use. In some jurisdictions, the state delegates eminent domain power to certain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typically utilities such that they can bring eminent domain actions to run telephone power, power, water, or gas lines. Eminent domain,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뭐였죠? 대표적인 예가? 도로 까는 거요? 프리웨이 옆에 집 사들인 거. 5번 프리웨이 확장하려고. Taxation, a charge on real estate used to pay for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재산세 부과시키는 것이죠. Escheat occurs when property reverts to the state ownership when an individual dies without a will and without heirs. 여기 지금 저기 봐 교과서 갖고 계신 분들 H-E-I-R-S H-E-I-R-S 발음해 보세요. Air Hair가 아니에요. Air H 묵음입니다. 네. 제 클래스에서 나오셔가지고 헤어라고 하시면 저한테서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Air H 묵음입니다. S-C이란 것은 주인이 죽었는데 그걸 받을 후계자가 없었다, 상속자가 없었다 그런 것을 없을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다시 이 집을 가져가는 것 S-C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받을 사람이 후계 받을 사람이 없이 돌아가신 것을 intestate이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intestate.